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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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정복은 에베레스트 정복보다 더 힘들군. 아, 떨어질 수 없어. 조금만 더. 다 먹어버릴 거야. 아, 제주도의 모든 게 다 모이는군. 제주의 모든 걸 다 먹어버릴 거야. 음식의 비경 접수하러 왔습니다. 달콤함에 취하고 고소함에 취하고 감에 빠져봅시다. 여기는 이태리, 아니 창천이 대평양 바다가 보이는 피자집. 와! 여러분, 제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실은 이 보물 처음 맛봅니다. 서울에서도 정말 유명한 홍대 옆에 연남동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었던 그런 가게입니다. 이태리 현지에서 다 공수해서 쓰신다는. 이태리 분이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전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치즈. 잘 몰라요. 까모르자. 치즈. 그냥 치즈. 이게 하나 왜고요? 달콤하고, 이건 오히려 쫄깃쫄깃합니다. 와우, 굉장히 그 구운.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러겠지만, 그 맛있는 그 호떡 굽는 냄새가 이렇게. 이태리 햄과 치즈의 만남. 이거는 샤브샤브 아니죠? 햄입니다, 여러분. 그 천일염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짭짤함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짭짤함. 구원수수 셰프님 도와주세요. 오, 카르토피. 와, 저희말로 카르토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치에. 감사합니다. 땡큐. 셰프님의 손길이 더해져 완벽해진 이 맛.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돼. 이렇게 먹는 거네.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고기에다가 굉장히 좋은 쌀, 좋은 반찬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아니, 피자에 털을 쓴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처음 본 비주얼. 위에 바질 페스토라든지, 특이한 게 지금 구운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사장님 좀 도와주실래요? 이것 좀. 아유. 셰프님과 함께라면 새로운 음식 정복 어렵지 않아요. 고추 올리브 오일로 풍미까지 더하면 입안으로 순간 삭제되는 건 시간 문제. 얼쑤 겉바속촉. 우가 나를 반기네. 겉은 지금 바삭바삭한데 굉장히 부드럽고, 이 위에 있는 토핑이 정말 메인이 아니라 정말 도우가 메인인 듯한 느낌에 정말 고소함이 굉장히 싹 밀려오고, 정말 난생 처음 먹어본 피자. 제주도 어디에서도 이렇게 맛볼 수 없는, 현지인이 직접 만들어주는, 현지에서 이태리에서 직접 다 공수해오는 특별한 식재료와 특별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It's been a long night here. 제가 금방 이 텃밭에서 일하다가 고된 노동 끝에 참을 받았어요. 참. 굉장히 훌륭한 밥상 한 상을 받았습니다. 입으로 먹고 눈으로 즐기는 이름하여 술을 푼 밥상. 야, 지금 뒤에 보시면 그 제주도의 유명한 그 박수기정, 그 절벽이 탁 있고 뒤에 선방산이 보이고요. 대평리 앞바다가 와, 이런 곳에서 먹는 제주도 음식 너무 훌륭합니다. 제주도의 유명한 돈백고기 수육이죠. 이 수육 뭐 배신 안 하죠. 이렇게 적당히 잘 삶아져야 이렇게 탱글탱글. 쫀득쫀득 입안에 감도는 육질하며, 진한 육즙하며, 야말로 최고. 역시 제주도 고기는 이 비계 씹는 맛인 것 같아. 살강살강, 살강살강 하면서, 아, 정말 잘 삶으셨어. 탱글탱글. 어디서 입맛을 당기는 냄새가 난다 했더니 전복장 오르구나. 살아있는 활전복을 직접 전복장을 만드셨어요. 제주도의 개우, 개우젓. 이 개우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활전복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신선하게 탱글탱글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꼬들꼬들꼬들꼬들꼬들꼬들.
굉장히 이렇게 살짝 잘 뭔가 데우친 듯한 느낌의 굉장히 그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센 것을 할 때 바다에서 나오는 거에서 뭔가 비릿한 맛이 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맛이 안 납니다. 굉장히 질감이 좋고 엄마의 사랑처럼 아낌없이 내어주는 성게의 비빔밥. 이 제주도 이 성게 보세요. 뭔가 이게 거뭇득득한 게 그냥 맛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듯한 느낌의 이 성게. 새싹 채소에 각종 채소들 굉장히 이쁩니다.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제주 땅에서 자란 건강한 채소와 제주 바다에서 난 신선한 성게까지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비빔밥은 이게 듬뿍 너무 많이 떴나? 또 욕심부려. 남아있는 10월 내려놓았습니다. 맛있으니까요. 전복장을 넣어주고 하고 짭조름하고 성게 이라고 싶은 거 다해. 이 음식이야말로 이 주변에서 나오는 자연을 그대로 담은 맛. 바다에서 나는 성게와 전복을 넣고 땅에서 나는 모든 각종 채소들을 넣고요. 보약이죠. 보약. 이 먹방 자선생이 인생밥집 리스트가 있어요. 오늘 그 리스트에 한 곳 더 넣겠습니다.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역시 마지막 집은 우아하게 디저트를 즐기면서 달콤함에 풍덩 빠질 준비 되셨나요? 자, 이제 빠져보겠습니다. 이게 막혀있네. 예? 프랑스 디저트에 보면 브릴레라고 하는 크림 브릴레라고 하는 이렇게 위에 설탕을 올리고 다 구워요. 달고나라고 사장님께서 좀 이게 재미를 좀 붙여서 달고나 라떼라고 해서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라떼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깨서 와 이렇게 커피가 요즘에는 재미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위에 설탕이 달고나가 있어서 이렇게 떠서 먹게 되네요. 아삭아삭. 먹으면서 계속 달달한 예, 계속 조금씩 좀 씹히고요. 저만 알고 싶은 이 집, 특히 케이크들은 꼭 먹어줘야 합니다. 이 순간 제일 좋은 순간입니다. 느끼하지 않고 가득한 우유 크림이 촥촥 감돕니다. 이 케이크는 이 맛에 먹는 거죠. 시원한, 시원하게 크림도 시원하고 먹다 보면 중간 중간. 그 상큼함이 빵 터지는 그 딸기, 딸기의 그 시원함. 근데 굉장히 이게 달달한 이런 시원하고 상큼한 이런 케이크가 사람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그 다음은 또 딸기. 이번엔 딸기 듬뿍. 딸기가 아예 오픈. 치즈 케이크예요. 딸기 부대 줄 맞춰 똑바로 오섯. 내 입안을 향하여 전진. 왜 손으로 들고 먹냐고요? 이 케이크 앞에선 자체가 사치입니다. 그 쫀득 브라우니 같은 느낌의 그 쫀득쫀득하고 꾸덕꾸덕한 느낌의 그 치즈 케이크 있잖아요. 그 치즈 케이크의 그 묵직한 향이 확 올라오면서 시원하게 그 크림이 들어오는데 상큼한 딸기가 빵하니 터트려 주는데 이거 지금 와우 궁합. 정말 거짓말 아니고 최근에 먹어본 디저트 중에 제 입맛에 딱 맞는 디저트예요. 이거 딱 내 거.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제주의 비경을 간직하는 창천마을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미각이 신나게 춤출 수 있도록 맛있는 초판을 깔아주세요.